자, 475페이지 공룡 개발. 자, 이 공룡 개발은 이 우리 정책 이론에서 미리 배우셨는데 이 수용 방식이죠. 이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수용 방식에 의해서 이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은 여러분이 정책 이론에서 장단점 이미 배우셨는데 이 수용자인 개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감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미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 질문을 우린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이 공영 개발에 우리는 정책 이론에서 배웠으니까 자, 오늘은 이 민간 개발 방식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는데 이 민간 개발 방식은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좀잘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 자, 그럼 이 민간 개발 방식을 보면은 우선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이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자, 이 자체 개발 방식. 자체 개발 방식이란 것은 이 토지 소유자가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작고 우리가 불확실성이 작은 소규모 개발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또 개발 사업 시행도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이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 수행의 속도 본인이 직접 하니까 빠릅니다. 장점. 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돌아간다는 또 장점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요 누구다?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자, 자체 개발 방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자체 개발 방식이고,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이죠. 이 지주 공동 사업은 우리가 네 가지로 또 나누는데, 자, 우선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태죠. 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한다. 대물. 자, 그래서 건축 면적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를 이 대물의 형태로 공사비를 우리가 변제하는 방식이죠.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입니다. 자,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등가 교환 방식.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얘기겠죠. 이 토지 소유자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재원 조달자를 포함한 개발업자로부터 조달해요. 그래서 개발업자로부터 조달해서 토지의 투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토지의 투입을 해서 건축을 하겠죠. 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준공된 이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면적, 자, 이 준공된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이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의 토지 가격과 그리고 개발업자에 있어서의 토지에 투입된 이 건축 자금 비율의 기초에서 면적을 나눠 가져요. 뭐에 따라? 지분. 여러분, 이 지분에 따라 토지 가격, 건축 자금, 지분에 따라 건축 면적을 나누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면적을 배분하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방식인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근데 토지 소유는 토지 소유자가 하고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 시행 주체가 토지 소유자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개발업자가 아니라 이 사업 시행의 주체, 토지 소유자라는 걸 명심하고 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상호 배분돼요. 사업 시행 주체는 우리 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공사비 대물 변제 행위죠. 그래서 이 개발업자는 이 건축 자금 공사비를 투자를 하는 거죠. 공사비 대물 변제 행위고 또 우리 건축물에 대한 선분양 제도가 있을 때 즉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많이 행해지는 거죠. 선분양하면 뭐가 들어오죠?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데 이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우리는 공사비로 뭐 하겠다? 지급하겠다. 2년 전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자, 그리고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조합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바로 이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자, 이 투자자 이 모집형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하죠. 자, 이 투자자 이 모집형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해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투자자 모집형을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주체.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들의 모아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면은 이 토지 소유 주체와 이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개발 사업 시행자다. 그래서 투자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성과, 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투자 지분에 따라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이 바로 우리가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해요. 투자자 모집형.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우리 투자자 모집형 반대 또 시험 문제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내용이 이 사업 위탁행입니다. 사업 위탁형을 또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사업 위탁형을 사업 수탁 방식. 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정답 질문으로 물었는데 자, 사업 위탁이죠. 말 그대로 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하여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위탁을 했거든요.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위탁을 받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뭐를 받냐 수수료 우리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개발업자는 단지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인데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죠. 네? 자, 자금 조달 주체는 토지 소유자라는 걸 명심을 하고, 또 우리가 이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가 또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은 끝까지,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개발 업자에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개발 업자의 명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니까. 그리고 완공된 이 건축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 업자가 공유한다 하면 틀려요. 공유한다로 많이 내거든요. 개발 업자는 어떻게 돼? 개발 사업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수수료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면 안 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뭐냐? 사업 시행 주체, 사업 개발 업자가 개발 사업 기획, 설계, 착공, 완공 후 임대 분양에 이르는 모든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 업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는 이 개발 업자라는 거죠. 사업 위탁형입니다. 자, 그리고 또 26회도 나왔지만 또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최근에 한 6, 7번 출제된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나오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 그리고 신탁 회사를 수탁자라고 해요. 신탁 회사를 수탁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탁 회사가 주어진데 토지를 신탁을 합니다. 자, 뭐이 토지 소유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서 수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신탁해. 뭐 20년 약정, 30년 약정 맺어 신탁하면은 신탁 회사는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파산을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시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신탁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닙니다.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요거 다르죠. 이걸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그래서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조달하고, 또 사업의 시행 주체도 누구냐?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수익증권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인데,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신탁에 따르는 이익을 귀속하겠죠. 그리고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신탁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신탁회사는 신탁 계약에 따르는 수수료만을 또 수취를 합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기술 보안 면에서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
회사들 간에 하나의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별도로 연합 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들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서 개발 사업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26회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민간 개발 방식 시험에 자주 또 우리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0페이지에 민간 개발 사업에 우리 투자 방식, 민자 유치 방식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은요 꼭 순서대로 가면 돼요. 순서를 항상 이렇게 B는요 빌드거든요. 빌드라는 건 B가 제일 먼저 나와요. 빌드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민자를 유치해서 착공을 해.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죠. 착공해서 준공한 이후. 그래서 B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O 하면 뭐죠? Operate. Operate는 어떻게 돼요? 준공한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Operate. 그래서 O.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져서 약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용료로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약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국가와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이 T는 Transfer, 공공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 네? 이렇게 나오고 또 BTO, 이건 2년 전에 출제했었죠. 또 이렇게 가죠. 민자를 유치해서 준공한 후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 이전을 하고 약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Operate 시설 관리 운영권을 민간 건설 사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죠.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시설 관리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사용료로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출제하고 또 B, T에 또 요것도 한 작년 세 번 나오는데 요것도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L은 리스. 리스.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준공을 해서요.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을 시켰는데 국가가 그걸 리스하는 거예요. 그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해서 어떻게 돼? 매년 그 리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야. 민간 건설 사업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순서대로 가면 돼. 순서. 그 B O 근데 이때 O는 O이거든요. 이 어떻게 돼? 민자를 유치해서 준공한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면서 민간 건설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방식 B O O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항상 뭘로 가요? 순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원어만 좀 알면은 시험에는 원어가 나오기 때문에 원어를 알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482페이지에 개발권 양도 제도가 나오죠. 자, 개발권 양도 제도를 우리는 TDR이죠. 자, TDR도 가끔 우리 시험에 우리 지문에 또 나오니까 요거 또 요것도 우리가 가끔 또 지문에 나오죠. 민자 유치 방식. 자, TDR은 얘기죠. 자, 보전 지역은 개발을 못 하는 거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에? 그럼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형평성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를 보니까 양 지역에 무슨 문제를 생긴다?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
자, 이 형평성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 이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TDR입니다. 그럼 완화를 시켜준다. 어떻게 완화시켜 주냐? 이 보전 지역의 이 토지 소유자,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뭐를 개발권을 분리해. 자,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을 할수 없잖아요. 그럼 이 개발권을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지역, 이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가 바로 뭐다? TDR이에요. TDR 개념 잘 나오죠?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 개발적인 토지 소유자 사적 주체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중요한 거죠.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발 지역에서는 이 토지 이용 밀도 대표적으로 용적률인데 이 토지 이용 밀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돼. 강화된다는 것은 용적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적률에 뭐를 정해줘? 우리가 상한선을 설정하죠. 용적률에 상한선 설정을 해서 이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 매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한선 설정하면 상한선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사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규제가 강화되고 이 지역에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고요. 또이 지역 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자, 이 지역 우리가 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또 지역 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이 문화재 보호, 우량농지 확보,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 역사적 유물 보존 등을 통해 어떻게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이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주거제거든요. 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거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끔 이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요 지문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한세번 출제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 이 질문을 한세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 관리도 매년 한 문제 출제인데 요즘 관리는요, 전반적으로 뭐 지문 하나하나 뽑아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매년 한 문제 출제인데 뭐 내용은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는 취득을 해야 관리합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보존, 유지, 개량, 운용에 따르는 일치 모든 행위를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보면은 이 인구가
도시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가가 급격하게 오르죠. 그럼 도시 내에서 점점 단독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를 함에 따라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관리사에 의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기술이 발전으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되죠. 그러면은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건물이 고층화가 됨에 따라 임차인이 대량 발생해요. 그러면은 부재 소유자의 요구에 증대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가 우리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의 내용을 보시면은 485페이지 보시면 복합 개념의 네, 26회 시험에도 또 나왔죠. 26회 시험에서도 보면요, 복합 개념이란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복합 개념 우리 부동산 학 처음 배울 때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이 나와야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기술적 관리는 이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입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기술적 측면, 즉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입니다. 자, 토지, 건물 두 가지겠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뭐죠? 측량. 자, 토지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장한다든지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철조망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경사지 대책으로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배수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겠죠. 건물은 뭐죠? 청소 소독하는 위생관리, 건물의 각종 기기, 기구 등을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관리, 방범, 방재 등의 안전대책과 관련한 우리는 보안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전관리, 네 가지가 우리는 건물의 기술적 관리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수익성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 우리가 공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 중요한 게 바로 이 경제적 관리입니다. 이 경제적 관리가 이 경영 관리로서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수익에서 운영하는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우리는 극대화시켜주는 관리죠. 자, 그럼 토지인 경우는 뭐죠? 나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자재하치장이나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 건물은 특히 임대용 건물에 있어서의 손익분기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건물은 인력 절감을 통해서 우리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인력 관리는 건물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에 있어서의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의 경제적 관리. 자,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가 우리 법률적 관리인데 토지는 권리 관계를 확인, 조정한다든지 토지 도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주는데 토지 도난은 불법 점유입니다. 그럼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두어 관리한다든지 또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는 거죠. 지목을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이 계약상의 관리, 기타 건물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우리의 계약 관리. 이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죠. 자, 최근의 시험 질문에는 이 기술적 관리가 좀 자주 출제되고 있고 또 26회는 이렇게 나오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종합적인 접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우선은 기술적 관리가 지문에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할 때는 지문 하나씩 뽑아요. 여기서 지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뽑아옵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 486페이지 관리 주체. 우리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는데 작년에는요 관리 주체에서 또 출제를 했어요.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가 관리.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 자가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뭘로 출제냐면요 직접으로 출제했어요. 직접 관리로 작년 시험에. 또 23회 시험에는요 또 자치 관리로 출제했어요. 다 같은 말. 말을 막 바꿔서 출제하죠. 이 직영 관리. 자, 그리고 위탁 관리를 외주 또는 간접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 자, 시험 문제 여기서 정답 많이 묻습니다.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에서 정답 많이 묻는데 특히 정답 지문 어디서 나온다? 당연히 장 단점에서 출제를 하죠. 여기서 작년에 또 나오죠. 자, 우선 자가 관리는 소규모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 관리요원을 두어서 관리하는 방식인데, 자, 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자가 관리하면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입주자에 대한 최대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이 지시 및 지휘 통제력 발휘할 수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또 자가관리원의 부동산 설비에 애호정신 높고요.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데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단점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고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어떻게 돼 변경이 어렵고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담이 있어요. 단점, 작년에 장점 두 개, 단점 두 개 네모 박스 안에 놓고요. 어느 관리 출제사 정답 직접 관리. 뭐 답 5초도 안 걸려요.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해. 여기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위탁하죠. 그래서 대형 건물 우리 관리에 적합한데, 자,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어요. 또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관리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요. 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심하다.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이 낮아요. 근데 시험에 또 많이 나온 게 있죠.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는 곤란하다. 예? 자기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점. 자, 그리고 혼합 관리는 이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적 관리거든요. 혼합 관리는 과도기적 관리.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자가 관리에서 지시 주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위탁 관리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이 필요한 부분 위탁 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부분 위탁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또 자가관리용과 위탁관리용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 있고 관리상 운영이 잘못되면 여기서 정답 많이 묻습니다. 두 번 정답 물었어요. 책임 소재 불분명 밑줄. 여기서 정답 두 번 물었습니다. 시험에 다 책임 소재 분명으로 출제했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하여튼
엄청 많이 출제를 한 그러한 우리가 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89페이지 전문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 최근에 우리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시설 관리. 자, 여러분 시설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자,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우리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 건물에 서서의 우리는 청소 관리라든지 청소 관리 그리고 에너지 관리, 예? 설비 기계 기구 등의 설비 관리라든지 방범 방제 안전과 관련한 보안 관리 이런 것은 전부 여기 속해 시설 관리. 자, 시설 관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리가 바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다른 말로 재산 관리라고 해요. 재산 관리. 자, 재산 관리죠. 비용을 통제한다든지 수익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 시설과요 뭐 자산 관리. 예?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 재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우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건 적극적 관리야. 그래서 부동산을 언제 매입을 하고 매각할 거냐, 매입 매각 관리,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리모델링 결정,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에 따른 리스크 위험 관리, 그리고 또 우리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관리 이런 건 전부 자산 관리에 속하는 영역. 요것도 시험에 한 다섯 번 정도 또 출제를 한 영역. 최근에 또 계속 출제했죠. 자, 부동산 관리 활동 가운데 491페이지 부동산 관리 활동은 주로 임대차 활동이 주가 돼요. 자, 임대차 활동에 있어서는 임차인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액과 관련해서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를 기준에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이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요. 임차를 선정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돼요? 의무를 나타내는 임대인, 권리를 가진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임대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 결정하는 방법을 봤더니 우선은 뭐가 나오죠? 조. 조는 총. 자, 그로스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지불해요. 그럼 임대인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아파트와 같은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순임대차가 있는데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해요. 그리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서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죠. 그리고 여러분 임차인이 편익시설을 사용하면 그 비용도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지불해야겠죠. 편익시설에 따르는 비용에다가 부가금이 부과돼도 이건 임차인이겠죠. 특별 우리가 부가금이라든지 그리고 세금 까지 포함하는 이것은 우리 1차 순임대차. 그럼 2차 순임대차는 1차에다가 뭐 들어가냐? 건물에 뭐 우리가 화재 보험료 같은 이 보험료가 들어가면은 2차. 그럼 3차는 2차에다가 뭐를 내주면 유지 수선비 더 해주면 3차인데 이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한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또 세 번 출제된 비율 임대차. 요게 가끔 이제 시험 질문에 제일 많이 나와요. 비율 임대차가 또 많이 출제를 하는데 예, 상가, 점포 등의 매장형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즉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죠. 자, KFC 임차인의 나는 총 수입의 7%를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지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비율 임대차. 자, 임대료를 결정을 이제 했으면 이제 유지 활동을 해야 돼. 유지 활동은 세 가지 있어요.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자,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활동이 있고, 자, 여러분이 시설이나 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발이 효율적으로 발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이 교환이나 수리를 하는 사전적인 유지활동을 예방적 유지활동인데 예방이 그래서 가장 중시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후적 유지활동이 대응적 유지활동입니다. 그 세 가지 유지활동 중에서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시 되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하죠. 자, 우리나라는 건물 화재보험료가 대표적인데 여러분 대만이나 일본은 이런 게 있어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지진 등으로 해서 건축물의 파괴, 손상을 입으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를 나갔다? 우리 세금이라든지 또 뭐는 우리 관련해서 경비는 나가요. 운영 유지하는 비용은 나가기 때문에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장부 처리를 통해서 부동산 관리 회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소유주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뭐 그런 의미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건물에 있어서의 내용 연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494페이지 보시면은 자, 건물을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끝나는 건데 철거할 때까지 기간. 자, 건물을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철거할 때까지 기간에 우리는 물리적 내용 연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인데 자, 이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내용 연수. 여러분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내용 연수를 경제적 내용 연수인데 자, 여러분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의 수명입니다.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은데 문제는 요 경제적 내용 연수 종기 이 지나면요 임대료 수입보다 오히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끝내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물의 버틴 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기능적 내용 연수가 있어요.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인데 이 건물의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설계입니다.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디자인 악화,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이런 것은 건물의 기능적 내용 연수에 많은 영향 미치는데 26회 시험에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 출제를 했었죠. 22회, 26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고요. 자, 또 우리 또 22회, 25회, 26회 출제된 내용 이 건물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생애 주기는 건축 용지에 건축물을 지을 땅 용지 있는 상태죠. 이 상태 있을 때는 시장 분석을 해야 돼요. 주변의 임대료는 얼마냐,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유상 건물의 공급 상태, 건물을 지을 때 규제는 어떠한가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축 단계입니다. 신축 단계는 건물이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인데 아직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최고가 돼요. 그래서 이 신축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안정 단계입니다.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기술적 관리를 잘하면은 건물의 기술 어떻게 돼? 내용연수 수명은 더 연장되고 또 여러분 개량 비용 같은 자본적 지출은 안정 단계에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유익한 단계다. 왜?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리고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노후 단계로 가면은 노후 단계는요 건물의 경제적 내용 인수가 경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때는 개량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어떻게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의 효용 쓸모 가치가 없어져서 철거를 하는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완전 폐물 단계. 근데 시험에 또 우선 요 두 개가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또 이 관련된 내용 생애 주기에 따른 관리 비용 물으는 것은 우리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최근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관리는 매년 한 문제 정도. 장 26회는 두 문제 출제했고요. 그래서 한 문제는 기본 출제를 하는데 지문을요. 요즘에는 하나하나 뽑아요. 이제 올해 시험은 하나하나 지문 뽑아서 다섯 개 지문 만들어서 출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잠시 쉬고 마케팅 단원 들어가겠습니다.